Ooh, today is 조정식 조정식의 fun fun today. 매일 5시부터 7시 조정식의 fun fun today. Today is 조정식. Oh. 자, 마지막 보는 라디오 마지막 제이식사 함께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너무나 아름다웠어. 내 인생에 다시 못 올 순간들이었어. 너를 보면 보고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곤 했어. 행복했어.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사랑했어. 너를 보낼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만큼이 내 몫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다 같이! 그리고 기억해 너의 그 사람에게 널 위해 넌 꼭 행복해야 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떠난 게 후회됐다. 언제라도 나의 품에 돌아와도 돼. 보내야 해. 보내야 해. 여기서 만족해야 해. 몇 번이고 다짐을 해봐도 수없이 계속 내 자신을 다 잃어봐도 왼쪽 가슴 한 구석이 너무 아파와 계속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와. 추억들 자꾸 돌아와. 도대체 왜 이럴까. Why? Why? 은정씨, 기영씨, 미연씨, 혜린씨, 희진씨, 다혜씨, 효실씨, 보람씨, 춘명씨.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생방송에 또 마지막 보라라고 함께 해주신 모든 번데기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떠난 게 후회될 때. 혜영씨, 임지선님, 조은혜님, 용란씨, 너무나 아름다웠어. 내 인생에 다시 못 올 순간들이었어. 너를 보면 보고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곤 했어. 행복했어. 영원히 잊지 못할 만큼 사랑했어. 너를 보낼 수 없을 만큼. 하지만 그만큼이 내 몫이 아니기에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넌 꼭 행복해야 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떠난 게 후회될 때 언제라도 나의 품에 아침에 맞는 귀싸대기 조정식의 펀펀 투데이 2부가 시작됐고요. 보는 라디오 이제 열었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제이식스의 마지막 귀싸대기를 함께 하셨고요. 제이식스 그레이티스트 특집도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끼고 아껴놨던 곡이고 또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사실 혜윤 PD랑 어젯밤까지도 계속 요거 할까? 저거 할까? 계속하다가 결국은 이게 또
뭔가 제이식스 결에 맞고 가사도 참 그 마음에 들고요. 예.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로 함께했습니다. 송승곤님 그래 이래야 식디답지 웃음 주고 빠이라고 보내셨고요. 주수민님도 내 눈에 흐르는 게 눈물인지 땀인지 보내셨고요. 네 윤미라씨도 식디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할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주영님 마지막 노래까지 찰떡 선곡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윤경씨도 오셨습니다. 귀싸대기 그리울 겁니다. 건승하세요. 네. 김혜경님 먹고 안아주고 싶노라고 보내셨는데 라디오를 그렇게 오래 해도 제가 사투리는 이게 안 돼요. 네. 아무튼 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으니까 놀러 오신 분들 보는 라디오 켜고 7시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우리 또 그 번데기 여러분들이 오랜 번데기 여러분들이라면 아실만한 우리 또 왕송이 작가가 사실은 지금 이제 권은비 양과 함께 영스트리트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어제 밤에 또 생방송을 하고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과는 다르게 너 왜 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어? 라고 했는데 또 왕송이 작가 또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네 마지막 보라 펀펀투데이 3부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조비서를 원래 이제 수요일에 마무리한다고 했었는데 좀 아쉽다고 해서 네 금요일 2부 또 조비서로 2부 문 열겠습니다.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네 우리 또 번데기 분들 이렇게 꽃바구니도 보내주셨고 네, 꽃다발도 있고 좀 이제 가운데 지금 제 사진이 막 꽂혀 있는 건 또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맞춤 커스텀 네. 케이크라고 합니다. 이게 또 가위로 이렇게 눕기를 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보라로 또 구경 오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2부에는 제가 번데기 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편지 네, 그리고 조비서 뭐 이렇게 꾸렸고요. 2부 3부 모두 우리 번데기 분들의 문자 위주로 네, 소개를 하면서 또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요.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또 문자 주고받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생방송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I got the power. Yeah. I got the power. SBS Power FM.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저 조비서입니다. 크고 작은 일정에서부터 갈팡질팡 애매한 고민들까지 다 들어드릴게요. 조비서, 나 오늘 뭐해? 마지막 조비서 출근했습니다. 자 회장님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셨나요? 1539 회장님 조비서 저는 식대를 매일 늦지 않게 만나기 위해서 고릴라 자동 시작 알람을 설정해놨거든요. 이거 이제 지울까요 말까요? 저는 떠나지만 네, 또 펀펀투데이는 또 새로운 DJ와 함께 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니까요. 펀펀투데이와 또 함께 해주시고 아침마다 고생하는 또 우리 혜윤 PD, 도현 작가, 또 지은 작가와 함께 아침을 맞이시길 바랍니다. 또 잘 만드는 친구들이니까 네 재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홍 회장님 조비서 이제 조비서 없으면 우리 고민은 누가 해결해 주죠? 마지막으로 우리 조비서는 고민이 뭐예요? 뭐 원래 걱정이 좀 많은 타입이기는 한데 요즘은 걱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없는 걱정도 만드는 스타일이었었는데 이제 뭐 좋은 생각만 하고 네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고민이 뭐 또 굳이 하나 있다면 네, 이젠 이 시간에 번데기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좀 고민이랄까? 네. 참 그 좀 더 재밌게 조비서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뭔가 헛헛한 마음에 억지로 또 이렇게 또 텐션을 올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은 진짜 7시까지 제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부터 함께해서 예, 많은 분들이 애착을 갖고 있는 코너 조비서 나 오늘 뭐해 진짜 펀펀투데이 첫 방송부터 7년 동안 함께했던 코너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동안 조비서에서 나눠주신 고민들 또 재밌게 참여해주신 회장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소중한 추억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트와이스의 Feel Special 함께 들을게요. You make me feel special. 아침에 맞는 귀사대기 조정식의 펀펀투데이
마지막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5690님,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7년 직장 생활로 서울을 떠나 제주에서 혼자 생일을 맞이했던 날이었습니다. 어쩐지 외로웠던 출근 준비 시간, 사연을 보냈고 식디는 따뜻한 말과 함께 생일을 축하해 줬어요. 덕분에 외롭지 않은 생일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지금도 매년 생일마다 그날의 식디 목소리, 그때의 감동이 떠오릅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5690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시간이 라디오로 10년, 이제 펌펌투데이만 해도 7년이니까 저도 사실 생일 축하를 항상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고, 또 참 우리 뭐 매일 함께 하다 보니까 매일 또 이제 생일이신 분들이랑 또 축하도 나누고, 옛날에는 생일 축하 노래도 많이 불렀었던 것 같은데, 막 생일 축하합니다 요거 진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렸었는데, 아 이제 또 이것도 못하게 됐네요, 그죠? 예. 아, 또 그러고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안 그래도 이런 생각을 몇 번 했었는데, 원래 그 연인 간에도 사귀다가 이렇게 헤어질 때 내 생일이 좀 지나고 헤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축하 받고 선물 받고 헤어지는 건데, 아 제가 지금 이제 생일이 한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아 이거 진짜 제가 어떻게든 제 생일까지는 좀 가서, 예? 이렇게 또 예, 아 선물도 받고 좀 축하도 받고 이렇게 떠났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네, 올해 생일은 또 제가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마음은 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1025님, 내일 모레 50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라디오 DJ 송별식을 보겠다고 보이는 라디오를 다 접속했습니다. 눈으로 담고 오래 기억할게요. 정식 씨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영원한 식디 잊지 않을게요 라고 1025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 정말 고맙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참 요상한 게 이게 참 이상해요. 뭔가 그 기억되고 싶은 그런 또 욕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박현주님, 식디 전 우울증을 앓을 때도 있었는데 아침마다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 듣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문자를 보면 참 저도 그렇고 우리 제작진도 그렇고 가장 그 보람찰 때. 예, 왜냐하면 저희 라디오 이름이 뻔뻔투데이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웃음을 드리는 게 목적인데, 아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슬픈 감정이 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우리 라디오를 듣고 웃으시고 힘을 내셨었구나, 그런 게 느껴질 때 그래도 가장 보람차지 않나 싶습니다. 현준 씨,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5071님도 정식형 안녕하세요. 저는 배송일을 하는 29살 청년입니다. 형이 라디오를 처음 시작하실 때쯤 저도 이 일을 시작했는데 제 20대 아침을 함께 해줘서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30대 접어드네요, 그죠? 네. 뭐 이제 제가 펌펌투데이를 마무리하지만 또 언젠가 우리 또 라디오를 통해서 예, 30대 우리 5071님의 또 라디오를 함께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상우님, 고마웠다는 말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방 때부터 너무 잘 들었고 7년 동안 저의 출근길을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응원합니다 조정식. 네, 보내셨고요. 고맙습니다 상훈씨. 1068님도 식디 저는 몇 년간 숨어서 듣기만 했던 뻔데기입니다. 식디의 마지막도 듣기만 하면서 보내드리기엔 저의 마음에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문자를 남깁니다. 덕분에 식디 목소리 듣는 시간은 즐거웠고 제 일상에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은 추억을 함께 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읽히지 않더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어디서든 행복해야 돼요. 식디 파이팅! 이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재명 씨 문자도 봐야죠. 식디 안녕하세요. 청소일 시작하면서 거의 매일 들었는데 6년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너무 아쉽고 서운하고 한편으로 앞으로의 식디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항상 씩씩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했어요 정말 하셨네요. 또 유독 좀 선거철에 좀 많이 오셨던 우리 재명 씨.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어제 좀 시간을 보내면서
편지를 썼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또 제가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날 이렇게 참 많이 말하고 또 여러분 편지도 많이 읽었는데 제가 쓴 편지를 또 읽으려고 하니까 많이 수줍기는 한데 네, 너무 수줍으니까 좀 BG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아. 잘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라디오를 하게 됐을 때 제게 라디오는 그냥 아나운서가 하게 되는 많은 종류의 방송 중에 하나였고 그저 그럴싸하게 잘해내야 하는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2014년 1월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년 동안 하루 2시간씩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아나운서가 아니라 DJ가 됐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는 방송이 아닌 일상, 그리고 삶 그 자체가 돼버렸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까지 저에게 펀펀투데이는 일터가 아닌 쉼터, 청취자는 나의 가족, 형, 누나, 동생, 그리고 친구가 됐고 저에게 끝없이 매일 허락되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어서 인생이 재밌다고 그랬나요? 겨우 두 달 전만 해도 예측하지 못했던 펀펀투데이의 끝을 저는 오늘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절 많이 아껴주시고 아쉬워해 주실 때 그리고 박수 쳐주실 때 떠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떠나는 걸 슬퍼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지난 10년이 저는 참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우리 그동안 같이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당연한 듯 만나 좋은 노래로 잠 깨고 사랑 이야기, 연애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설레고 아픈 가족과 친구의 걱정을 나누고 우릴 힘들게 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직장 동료와 상사의 욕을 하고 6시에 함께 미친 듯 노래하고 웃고 장난치며 보냈던 새벽 시간들을 저는 잊지 못할 거예요. 전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같은 시간, 달라진 공간에 많이 당황하고 허전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뻔데기와 함께하는 아침을 많이 그리워할 겁니다. 하지만 끝이 아님을 알기에 견디고 기다리겠습니다. 지난날 늘 이별에 힘들고 찌질했지만 이번엔 이별을 멋지게 해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매일 만나지 못해도 이것만 약속해 주십시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견디고 버티고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고 내일과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아주세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처럼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주십시오. 저도 떨어져 있어도 소년처럼 웃으면서 지내겠습니다. 우리 씩씩하게 지내고 꼭 다시 만나요. 긴 시간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언젠가 올 이별의 날에 꼭 같이 듣고 싶었던 노래 서태지와 아이들의 굿바이를 함께 듣고 2부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왠지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따뜻한 커피 한 잔 들고서 너와 오늘을 시작하고 싶어
조정식의 펌펌 투데이.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굿바이 식디. 시간이 가지 않길 바랄 때는 정말 야속하게도 더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느덧 마지막 생방송도 이제 딱 30분 남았습니다. 30분 동안 우리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쉬움 남지 않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남겨주십시오.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뭐 문자가 아무래도 이제 또 오늘 마지막 보라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이 시간 동안 문자를 다 읽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제작진은 너무 잘 알지만 저는 이제 늘 그 고릴라 게시판을 이렇게 또 쭉 보면서 사연 보내주신 거는 거의 진짜 무조건 다 읽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샵 1077이 이 시간에만 쓰는 거거든요. 5시부터 7시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지 못했던 네,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면 꼭꼭 씹어서 제가 다 읽겠습니다. 2473님 오랜 친구와 이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저립니다. 식디 없는 새벽 출근 시간대가 상상이 안 가네요. 너무 고마웠어요. 아침마다 출근길에 웃게 해줘서. 네. 근데 뭐 저도 똑같은 마음이죠. 네. 아니 심지어 오늘 그 마지막 또 생방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데 오늘도 일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 야 맞아. 되게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피곤해. 그리고 씻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막 정신 아파져. 오늘 마지막이지. 근데 우리 뻔데기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힘든 아침 시간인데 우리가 아까 뭐 편지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있기 때문에 딱 출근하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웃고 뭐 좋은 노래 듣고 이러면서 항상 하루 시작했잖아요. 저도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 늘 맞이했던 시간이 사라진다고 느껴지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김한태님, 2020년 여름 첫 출근길에 두근거림으로 라디오를 켰던 인연이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늘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식디, 식디의 미래를 언제나 응원할게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도 완태씨 그리고 우리 뻔데기들의 미래를 응원하고요. 뻔데기는 사실 뻔뻔투데이라는 이름에서 왔지만 아까도 뭐 문자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저도 그랬고 새벽 시간에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은 늘 좀 뭔가 나비가 되길 꿈꾸며 하루하루 좀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그러면서 지내온 거잖아요. 다 같이 우리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도 저를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싸이 이성경의 마지막 장면 듣겠습니다. 2012 신입 아나운서 조정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 아나운서로 입사하게 된 조정식이라고 합니다. 교정하기 전에는 축구 선수 호나우딩요를 닮았다는 소리가 들었어요. 일단 스포츠 캐스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예능에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라디오도 하고 싶고 아직은 신입 사원이잖아요. 네, 하고 싶은 네, 네. 게 너무 많아요. 같이 걷는 발걸음 하루 중 가장 친밀한 동행의 시간 여기는 조정식의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새롭게 맡게 된 신인 DJ 조정식입니다. 지금은 마음에 안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저의 매력에 빠져드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제가 처음에 팀장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저를 왜 뽑으셨냐 물어봤을 때 가장 대화를 하고 싶은 남자 딱 한마디로 해주셨어요. 믿어보십시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파워 FM 음악 매거진 FM진. SBS 파워 FM 음악 매거진 FM진의 편집장 알렉산더 조입니다. 제게도 여러분께도 바로 오늘이 우리들 자신을 바꿔놓는 작은 계기가 되는 날이 아닐까 합니다. 어제와 조금은 달라진 새벽인데요. 다양한 얘기들 나누면서 서로에게 좋은 변화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4일 월요일 첫 방송을 시작하는 조정식의 펀펀 투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매일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펀펀 투데이의 새로운 DJ, 네, 아나운서 조정식입니다. 떨립니다. 네, 그리고 또 첫날이라 신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UP의 노래인데요. 누가 봐도 이제 신나는 비트로 바뀌겠다는 뜻이죠? 예! Yeah! 저도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신나게 함께 할게요. 많이 부족했던 첫 방송이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적응해 나갈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도 분명히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일 와서 꼭 말해 주세요. 너를 위해 부르는 내 마지막 노래, 우리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 추억의 점과 끝에 함께한 우리의 마지막 장면. 쉽게 안녕하세요, 청취자 신보영입니다. 매일 목소리 듣다가 들려주려니까 진짜 어색하네요. 그동안 우리의 아침을 즐겁게 깨워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2491일 6년 9개월 27일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무한한 가능성의 식디, 더 높이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차 제빵사 번데기 윤원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식디 어디서든 뭘 하든지 응원해주는 우리 번데기들이 있다는 걸 믿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TV만 켜면 나오는 식디 얼굴을 기다리며 늘 건강하세요. 식디 삼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펀펀투데이를 들었던 서연인데요. 저도 이제 중3이 되어서 벌써 내년에 고등학교를 바라보고 있어요.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방송해주신 삼촌 너무 감사합니다. 늘 펀펀투데이를 들으면서 힘을 얻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어서 너무 아쉽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수고했고 감사했고 앞으로의 행보와 행복 응원합니다. 고마웠어요, 식디. 정식아, 덕원이 형이야. 그동안 너무 즐거웠고 재밌는 추억들이었고 네가 어디 가든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멋지게 빛날 거라고 믿는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식디. 애청자 곽혜선입니다. 조정식이라는 좋은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식디 안녕. 첫 출근하는 날 식디를 만났고 저는 그날을 잊지 않고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식디는 나에게 힐링이고 친구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이제 번데기들의 대장이 아닌 넓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식디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Get down with the dancing. 이제는 저보다 더 저 같은 식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앞으로 식디의 미래도 펌펄하고 계속 씩씩한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식디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식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슬퍼해요. 20살 때부터 7년 동안 잠이 많아서 아침에 출근하는 게 힘들었는데 식디 덕분에 행복했어요. 사실 결혼하신다실 때 많이 서운했어요.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조정식 화이팅! 식디, 많은 추억이 있었던 펀펀이었고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세요. 식디, 어찌 보면 제 인생의 황금기,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기 둘 낳고 기르는 기간 동안 좋은 방송 해줘서 고마워요. 항상 제 인생의 황금기가 떠오를 것 같아요.
화이팅. 정식아, 장인이다. 7년 동안 아침 일찍 펀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고 애 많이 썼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우리 사이 조정식 화이팅! 식디 삼촌, 저 도윤이에요. 그동안 삼촌 너무 고생했고 앞으로 행운만 가득할 거예요. 오늘도 스마일, 매일매일 스마일. 사랑해요. I love you. 하트 뿅뿅. 함께한 우리의 마지막 장면. 야, 진짜, 네, 진짜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 제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이라 웬만하면은 알 수 있는데, 와, 번데기들과 제작진의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이었네요. 예, 저 몰래 준비하느라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야, 진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뭐 제작진한테도 정말 고맙고. 또 이게 참 녹음해가지고 또 이거를 여기다 보내고 하는 게 참 힘드셨을 텐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더 많은 번데기 분들이 음성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다 넣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소중한 음성 메시지 저한테 이제 팀이 전달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다 간직하고, 네, 힘 빠지고 힘들 때마다 챙겨서 들으면서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뭐 우리 서현 학생도 그렇고 뭐 도윤이도 그렇고, 예, 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우리 뭐 최연소 청취자 하면서 했었는데, 야,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다고 하니까 이게 참 시간이 우리 어른들은 가는지 모르는데 아이들 보면은 진짜 빨리 가는 게 느껴지죠. 네. 시간 가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6608님, 저는 아직 이별이 힘든 것 같아요. 늘 언제나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출근하기 싫은 아침마다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능 좋아하는데 예능에서 많이 보고 싶어요. 저도 아침마다 응원 받았는데 저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 웃기게도 뭐 계획한 게 아니지만 이렇게 이번 주에 펀펀 투데이를 인사드리고 다음 주 이제 아마 금요일에 제가 출연하는 그 예능, 또 제 방송분이 아마 금요일에 처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월, 화, 수, 목, 금 못 보시고 이제 금에 뭐 방송사는 다르지만, 네, 종종, 네, 뭐 더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TV에 나오면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연님, 진짜 식디의 젊음을 바친 라디오네요. 식디는 아직 청춘이지만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일 예쁘고 또 젊고 열정이 넘칠 때 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뭐 언제까지 방송할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마무리할 때쯤 제일 아름다웠던 열정을 다했던 프로그램이 뭐냐고 물으면 아마 펀펀 투데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또 우리 새벽 시간에 또 우리끼리 정말 재미나게 놀았잖아요. 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HHC님께서 좋은 사람으로 잘해왔다는 걸 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이네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예, 누구보다 전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도 잘 했나 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벌써 광고 듣고 올 시간인가 봐. 역시 자본주의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우리 광고도 듣고 다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조정식의 펀펀 투데이, 네, 생방송 마지막 곡 전람회 졸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꼭꼭 담아서 2부에 전해드렸으니까요. 네, 펀펀 투데이답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번데기 여러분들 뻔뻔하고 씩씩하게 사시고요. 또 뻔뻔 투데이답게 마무리해야죠. 총영하고 자빠졌네. 잘 지내세요. 네, 다시 만날 겁니다. 안녕.
아, 방송은 또 일요일까지 나갑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진짜 잘 지내세요. 갈게요 저. 빠이. 세월이 지나면 우리 추억이 잊혀질까봐 심스러운 얼굴로 서로의 파헤쳐가는 나의 꿈에 찾으려 했을 때 생각하는 채 어린 시절 함께 했던 우리 에러, 에러, 에러.